drifting on the ocean. Sometimes I pass by an island, but there's nothing there for me. I move on as the wind blows, hoping to wash up on that shore, and the sand will hold me. Blue, the water and sky. 안녕하세요, 캠핑 자연인입니다. 아,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인천 여객 터미널 앞에 있는데요.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섬을 구경을 하기 위해서 덕적도행 여객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덕적도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 백패킹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인 그럽돌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. 오늘 날씨가 원래는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다행히 비는 오지 않고 약간 뭐 오늘 밤에만 조금 떨어진단 말이 있는데 어쨌건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미지의 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는 지금 덕적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럽돌 가는 선박을 11시 20분에 다시 옮겨 타야 돼요. 저 건너편이 소야도라고 하는데 전에 덕적도 여기 왔을 때 백패킹 왔을 때 다리를 짚고 있었거든요. 지금 거의 완공된 것 같으네요. 어디 가세요? 예?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우리 집에 가는데. 아, 고향이 여기세요? 예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아, 또 원주민을 또 만나는데 뭐 여기 섬에 사신다면서 백팩 모드로 가시네요. 집이 없습니다. 드디어 그럽돌에 도착했습니다. 날씨는 다행히 비는 안 오고 약간의 태양도 살짝 비춰주고 있어요. 기대되는데 한번 이제 걸어서, 차 타고는 이동 못하고 저희 걸어서 이동하겠습니다. 식당까지. 깨끗한.
지금 점심 예약해 놓은 윤박집에 도착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와 계시네. 예, 9시 30분부터 11시 30분부터 이 철문을 지나는 길이 대머리 언덕 오르는 초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부터 이제 오르막길 시작이에요. 지금 오후 3시가 좀 넘었는데 날이 좀 흐려지고 있어요. 오늘 밤에 비가 약간 온단 말이 있거든요. 일기예보가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날씨가 좀 흐려져요. 비가 많이 오면 안 되는데 좀 걱정됩니다. 저 앞에는 이제 능선 타고 갈 것 같은데요. 능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앞에 가신 분들은 벌써 제일 흐미가 능선 꼭대기에 올라가 계시고요. 여기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좋네요. 지금 방향으로 보면 이쪽은 반대쪽이고 저 앞쪽 좌측으로 직진을 해야지 개머리 언덕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분명 이 붉은 같은데 제가 이 시커먼 뱀을 쫓아가면서 제가 촬영했거든요. 지금 언덕 쪽을 지나가지고 계속 저는 두 번째 높은 능선을 오르고 있는데요. 주변에 멋진 곳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왔어요. 해안이 그냥 쫙 내려다 보이니까 역시 괜찮습니다. 어디 저 지나온 길도 한눈에 다 들어오죠. 날씨만 맑았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. 여기 언덕도 뭐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난이도로 봐서는 제가 좀 힘이 없기는 해도 제 잘못이지 난이도로 봐서는 이 정도면 초보 백패커들도 충분히 오르실 수 있는 그런 박지라고 생각이 돼요. 아까 뱀 본 것 때문에 갑자기 또 어디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 막 들고 그러네. 아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색깔도 시커먼 게 맨 처음에 뒤로 도망가다 다시 와서 찍은 거예요. 언덕은 올라온 건 맞고 이쪽에 잔디가 더 좋아 보이네요. 저쪽보다. 여기 보세요. 사슴성인지 엄청 진해 보여요. 여기는 아까 좀 틀리죠.
이거는 이제 싼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나 싶고요. 저도 운 좋게 사슴 때도 한번 촬영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지금 제가 미리 알아본 바에 의하면 되게 맛이 없다 그러더라고요. 소고기 비빔밥이라고 해서 구입한 건데 2,000원이에요 2,000원. 택배비 따로 해가 2,000원이었는데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쁜 건가? 제가 보기에 이렇게 나쁘다는 생각 안 들어요. 맛있는 건 아닌데 뭐 정도면 됐죠. 뭐 이런 데 와가지고 지금 비가 좀 걱정한 대로 비가 좀 오고 있는데 바람도 좀 불고 있고 텐트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요. 그래도 행복해요.